우리에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큰 이벤트가 있죠. 그게 뭘까요?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것도 큰 행사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진 1948년 오늘은요, 5월 10일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쪽과 아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남북 공동 정부 수립 계획이 무산됐고요. 일단 남한만이라도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50 총선입니다.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여서 재헌 국회의원 선거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란 의미죠. 백성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국가 지도자를 직접 뽑는 선거의 의미는 정말 깊었습니다.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정말 굉장히 민주화된 선거였고요.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남한의 총 유권자 813만 2,517명 중 96.4%인 784만 871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합니다. 바로 이 등록한 사람들 중 무려 투표율! 이건 말도 안 돼. 95.5% 투표율! 우와! 지금은 60%만 넘어라 막 이러잖아요. 95.5%! 대박! 와, 이 선거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음을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열망을 담아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데요. 원래 한반도의 총 의석수를 300석으로 두었는데 당시 선거를 못했던 북한 지역 100석을 빼고 200석을 남한에 배정했는데요. 제주에서 사건이 터지죠. 바로 제주 4.3 사건. 이것 때문에 이 두 개의 석이 무효 선언되면서 198석만 일단 뽑았고요. 나머지 두 자리는 1년 뒤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5월 31일에 재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고요. 최초의 국회, 재헌 국회가 열립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재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 국회의원들은요, 나라의 기틀을 닦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해 공표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7월 17일 재헌절,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선출됩니다. 또 이 재헌 국회에서는요, 제일 중요하죠. 바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처단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재헌 국회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로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50 총선을 시작으로 우리 역사는 이제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자랑스런 공화정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랑스런 역사를 정말 소중히 잘 갖고 와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민주주의 헌법을 넘겨줘야겠습니다.